그 많은 주검들이 외적들이 아니라 못난 이 사람이 이 무능한 조정이 만든 것입니다. 모두 이 죄를 어찌 씻어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부터 무건사의 소임은 단 하나뿐입니다. 백성들에게 속죄하는 것. 군사들을 모으고 적에게 복수할 강군들을 조련하는 일. 그것 하나뿐입니다. 모두 남은 생은 억울하게 죽어나간 백성들을 대신해 산다 생각하시고 모든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 같은 저하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사옵니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저하를 따를 것이옵니다. 무군사의 소임이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모으는 일이기는 하나 난 강제로 백성들을 징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조정을 원망하는 백성들인데 징집하여 어찌 민심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를 실시해 인재들을 가려 뽑을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옵니다, 저하. 장수가 될 인재 한 명을 뽑아 훈련시키는 것이 의지가 없는 군사 100명보다 나을 것이옵니다. 아우나 저하, 과거를 실시하게 되면 인사까지 관여하게 되옵니다. 이건 전하께서 하명하신 무군사 권한 밖의 일이니 조정에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사옵니다. 무군사를 호위할 군사들을 뽑는 과거라 하면 됩니다. 지금은 비록 소임이 제한된 무군사로 왔지만 이 사람은 예전 분조처럼 민심을 수습하고 군무를 총괄하고 행정 전반의 일까지도 처리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하시옵소서. 명군이 철수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선 당연히 최전방에 있는 무군사가 외적들의 북진을 막아야 합니다. 과거 또한 모병을 하는 한 방법이니 어명을 거역했다 할 수 없지요. 제찰사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든든합니다.